인권을 강제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런저런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다면, 그리고 그 위반한 자에 대해서 유일하게 징계할 수 있는 곳이 국회라면, 국회는 당연히 그 검사에게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따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사를 탄핵하거나 검사 징계를 의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검찰을 위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발 이런 부끄러운 조사청문회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이런 조사청문회는 지금이라도.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검사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자는 송석진 의원의 허무맹랑한 발언이 있은 다음에 정청래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위원장께 의사진행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반을 들으면서 이런 발언이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에 조사하라고 회부된, 그래서 진행하는 탄핵 조사 청문회입니다. 이것을 위원장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거부합니까?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지금 저한테 강요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반법률적인 발언이죠. 절대로 이런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법사위원장인들, 국회의장인들, 어떻게 이것을 거부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중지시킵니까? 그리고 이 피소추 대상자 검사 박상룡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봐도 현행법 6가지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탄핵조사 청문회는 박상룡 검사가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증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심문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조사 청문회입니다. 이미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오늘 의결로서 오늘 탄핵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원장이 지금 나와서 오늘 청문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 의사진행 발언은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이 가장 청문회에서 우려하던 것이 이화연 전 평화부지사가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화연 부지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할수 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질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 제기한 자체가 거의 모두 허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을 밝히면 밝힐수록 이를 부정하거나 검찰 입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화영 부지사의 입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연어 파티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습니다. 1313호, 네.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려서 했었죠. 네.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전에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7일인가 김성태 씨가 해외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조용히 검찰이 하세요. 무슨 시간을 카운트해요? 지속적으로 질의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행이라니까요.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검찰이 지속적으로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었고 또 제1야당의 대표였었던 이재명 대표를 그 아까 전현 의원님께서는 뭐 스토킹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무슨 검찰이 그 무슨 전리품을 하나 획득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그 쌍방울의 김성태 씨를 체포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 갑자기 무슨 방북 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경고합니다. 그 1차 경고합니다. 송석준, 유상범 1차 경고합니다. 지속적이고 의사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145조 1항에서 경고합니다.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희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 방용철 씨 안부수 또 그 밖에 쌍방울의 그 회사 쌍방울의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수명 이들이 거의 두 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느 정도 좀 성안이 되면은 이제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조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허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서는 서로의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럼 다시 또 불러갖고 또 다시 또 맞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그 수감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뭐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은 어차피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님들의 자 계속하세요. 계속 앉으세요.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증언에서 소상하게 정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자 이건태 의원님 앉아주시고 주진우, 송석준, 유상범 앉아주세요. 자, 이화영 증인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짧게 그러면 결국은 박상용 검사 1313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말한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한 차례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갖고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과 다과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뭐 수십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네. 같이 출정했었던 거의 모든 날들은 그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가지고 누가 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과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와 같은 뭐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뭐 조서를 쓰는 날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황이 좀 무르익어갖고 서로 말이 좀 맞아 들어가면은 조서를 쓰고 그러지 않은 날은 그냥 돌려보내고 아니면은 그 과정 속에서 뭐 다른 변호사를 면담을 시킨다든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면담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네,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증인의 말에 의하면 그 각종 음식 중에는 연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짜장면, 갈비탕 등 이런 음식 제공도 있었고 실제로 돼지를 빌미로 명분으로 진술 세미나 같은 형태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도 수십 차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의 의혹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김성태 등에게 검찰에서는 적용해야 될 혐의, 마땅히 적용해야 될 혐의를 적용했는가? 혐의 적용을 가지고서 김성태 등과 협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제시했던 검찰의 증거가 온전히 증명되었는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라는 것 자체가 여러 정황과 증언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거나 허구였다라는 것이 드러났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일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서 김성태의 주가 조작을 위한 대북 송금 이 사건이 어떻게 검찰에 의해서 변질되고 조작되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 이러한 검찰의 행태를 묵인하고 검찰과 범죄 집단 간의 거래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그야말로 검찰에 의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마땅히 시정되고 정정되어야 할 그런 사안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